게임에서는 잘 터트리마가 나왔어요. 어? 우리는 누구를 내보내지? 고슴도치야, 네가 나가면 어때? 안 돼, 난 못해. 안 할래. 그러자 친구들은 노트피지 해가지고 분전 다 잘 터트려요. 네가 코를 엉덩이를 때려줄 테니까 얼른 너 나가서 해. 그래, 넌 할 수 있어. 뾰족뾰족 가시가 많으니까 풍선을 잘 터뜨릴 수 있을 거야. 알았어, 그럼 한번 해볼게. 잘해라 고슴도치, 잘해라 고슴도치. 파랑팀 승! 나 부끄러운 줄 알았대, 어떻게 자, 두 번째 경기는 줄다리기입니다. 각 팀 대표 선수 한 명씩 나와주세요. 하얀 팀에서는 잘땡기마가 나왔어요. 우리 팀에서는 누가 나가지? 파랑반 친구들은 모두 모두 따로따로 스커급 향기 냄새 싫어싫어 고슴도치 뾰족 가시 싫어싫어 코끼리 커다란 등 싫어싫어 자신감이 없어서 어울리지 않았다네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고민하던 선생님은 체육대회 열었지 파랑반 친구들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우리 팀에서는 누가 나가지? 누가 나가면 코끼리! 코끼리! 배가 뚱뚱하고 힘이 세서 코끼리였어요 코끼리야, 네가 나가는 건 어때? 그래, 넌 코도 길고 힘도 세니까 코로 줄을 잡아서 확 당기면 되잖아. 자신 없는데. 아니야, 넌 잘할 거야. 그럼 한번 해볼게. 잘해라, 코끼리! 야! 잘해라, 코끼리! 야!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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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코끼리가 당기자 달팽이만은 주르륵 끌려버렸어요. 파랑팀 승! 기분이 좋았어요. 자, 세 번째 경기는 두 명씩 조를 짜서 실에 매달려 있는 떡을 빨리 따서 먹는 경기예요. 자, 선수들 나와주세요. 파랑팀에서는 소문난 단짝이 잘 따마와 잘 머그마가 나왔어요. 우리 팀에서는 누가 나가면 좋을까? 나 나갈래요. 나 배고파요. 아이, 배고파. 올까? 저 떡 맛있겠는데? 내가 나간다고 할까? 안 돼, 안 돼. 하지만 자신 없잖아. 그런데 그때! 표범아, 네가 나가면 어때? 나? 내가? 어떡해. 안 돼. 아니야, 할 수 있어. 내 생각에는 너랑 코프스랑 나가면 잘할 것 같아. 왜냐하면 손톱발로 떡을 빨리 찍어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코프스는 뿔로 떡을 막아요. 너희는 날카로운 뿔과 손톱, 발톱이 있잖아. 그걸로 떡을 콱 찍으면 빨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그럼 해볼까? 꿀꺽. 이번에도 파랑팀 승! 만세! 만세! 아, 그런데 코뿔소와 표범의 얼굴이 토끼처럼 하얘졌어요. 표범아, 네
얼굴에 밀가루 잔뜩 묻었어. 코뿔소야, 너도 묻었어. 그러니까 귀엽다. 코뿔소와 표범도 덩달아 웃었어요. 친구들이 이렇게 환하게 웃어준 건 처음이거든요. 마지막 경기는 달리기예요. 하얀반에서는 제일 잘 달리는 잘 달리마가 나왔죠. 그리고 파란반에서는 내가 하면 안 돼? 나도 너희들의 응원을 받고 싶은데. 그래? 얘들아, 스컹크가 나가고 싶대. 그래, 그래. 좋아, 좋아. 잘해라, 스컹크! 야! 잘해라, 스컹크! 야! 친구들이 응원해주자 스컹크는 하나도 걱정되지 않았어요. 호루라기 소리가 나자 스컹크는